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다인의 신동욱입니다. 국민들은 좀 식상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었습니다.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나간 겁니다. 제1야당을 넘어 거대 야당의 대표가 밥 먹듯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저 역시 조금은 난감합니다. 하지만 눈여겨보실 대목은 검찰청 안이 아니라 검찰청 밖에서의 이 대표 연설이었습니다. 어제 출석 시간과 장소를 세세히 안내했고 단상과 음향시설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 단상에서 마이크를 들고 14분간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정부 비판 연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설의 행간이 꼭 자신감만으로 읽히진 않았습니다. 오늘 뉴스9은 먼저 서초동으로 갑니다. 자, 이재중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예, 뭐 자꾸 부르긴 어려울 테니까 조사는 좀 길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10시간 넘게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조금 늦게 오전 10시 40분쯤 이곳 중앙지검 청사에 도착을 하면서 관례적으로 정치인 조사에 앞서 진행됐던 티타임은 없이 바로 이곳 청사 10층에 있는 영상 녹화실에서 진술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검찰 오늘 조사를 위해서 30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그 10분의 1인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준비를 해서 사전에 도착하자마자 제출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자, 오늘 조사는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를 하면서 성남시에 피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 그리고 2019년 검사 사칭 재판에서 성남시 관계자에게 위증을 하도록 종용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사는 최재순 부부장 검사 등 검사 두 명이 번갈아가면서 이 대표에게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 검찰 출석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 대표의 변호인들 사이에서는 이 대표님이 오늘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 검찰 같은 경우는 이 대표의 이런 태도 변화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대표 측은 백현동 개발로 이 성남시가 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봤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한편, 이 검찰은 이 대표가 개발 사업을 민간업자가 독식하게 해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단계나 용도를 상향하고 또 임대 비율을 낮춰준 경위 등을 이 대표를 상대로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또 확인해야 할 양이 많은 만큼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